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선도지구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. 지금 선도지구가 선정된 주택들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일산은 한 6천호 정도, 그리고 분당은 한 8천호 정도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50%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, 이거 또 중동, 삼본, 평촌 요 지역들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주택에 대한 그 수입니다. 그래서 일산, 중동, 삼본, 평촌, 분당 이곳이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, 얘가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속도, 사업성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. 또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들을 확보를 하면서 주택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. 자, 일기 신도시 선정에 대한 그 공모를 보면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동의를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. 분당은 한 95% 정도 동의,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많은 단지가 한 90% 정도가 높은 그 동의율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분당이 지금 많은 그 재건축에 대한 의욕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?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계획안 준비 중이고요. 평촌, 중동, 상봉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을 더 추가적으로 상향을 했어요. 그래서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상향을 한 거죠.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그 현재 평균 용적률이 한 174% 정도였는데 한 315%로 완화를 하게 되면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는 뭐 한 326% 정도 뭐 이렇게 뭐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. 예, 9만 6천 가구 정도 나올 예정이 한 15만 5천 가구 정도. 그러니까 신도시 규모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. 여기에 이제 뭐 아름 마을 1에서 4단지라든지 한소 1, 2, 3단지 뭐 이런 것들도 한 90%가 넘는 상황인데, 요 지역들은 조금 그 이제 동의율이 좀 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평촌도 지금 기존 용적률을 한 330% 제공하면서 한 1만 8천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니까 사업성도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 중동도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216%인데 350% 정도로 늘립니다. 그래서 2만 4천 가구 정도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고요. 3번도 한 207%인데 330% 정도로 높여서 한 1만 6천 호 정도 공급하려고 합니다. 요 지역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존 용적률이 높은 지역인데 상향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일산 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 계획안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공공기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하고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볼 것 같아요. 공공기여에 대한 그 계산기. 이런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, 어떤 그, 뭐, 동의율이 나올지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. 안전진단을 완화를 한다든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한다라는 거는 이런 사업성들이 커진다라는 건 향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탈락된다라면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니까 좀 향후에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, 이런 혜택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상승이나 주거에 대한 그 질 상향, 이런 거에 상당 부분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정 기준이나 향후 일정들 보면 동의율이 60점이기 때문에 이 동의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로 보여져요. 주차 대수나 도시기능 활성화, 그 다음에 주택 참여단지, 그 다음에 그 통합정비 참여에 대한 세대수가 이제 10점씩 되고요.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한 5점 정도 가점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 전반적으로 항목을 보면 6월 25일 날 공모 지침에 대한 공고를 해서 9월에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죠.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선정이 됩니다. 그러면 특별 정비 계획에 대한 수립을 착수하고, 이게 뭐 이 기간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는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입주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, 이런 그 기간은 상당 부분 지연이 될 수 있는 거고, 또 이해관계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다양한 뭐 변경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여유를 갖고 그 사업을 바라봐야지 너무
요, 그 희망적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가 있다.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를 엑시트하는데 잘못된 시점에 나올 수 있고 잘못된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이제 투자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나. 왜냐하면 동의율이 높다라는 건 사업이 그래도 빠르게 갈수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. 그렇게 되면 동의율도 높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그런 뭐 해석들도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분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분당에 투자하고 다른 평촌, 중동, 3번 이런 쪽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내집 마련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지역에 기회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나는 곳들 아니면 좀 가격을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요.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, 요 비율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10%다, 15%다, 40%다 비율이 있는데 그런 비율에 맞춰서 최적의 투자를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서 선정을 해야지 무작정 분당이다, 평촌이다, 중동이다, 3번이다 지역적인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. 단지들마다 또 세부적인 그 계산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. 분당은 좀 빨리 가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한다라는 게 그냥 희망적인 시나리오의 그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임대 수익을 발생을 할수 있는 거. 그리고 장기 보유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재건축 지역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가치 상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일기 신도시 주변에는 그 만약에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대체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투자의 대안을 삼을 수 있는 단지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나 뭐 부동산 재개발되는 그 사업지들 이런 지역에 입주권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도시만에 그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일기 신도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뭐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의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 뭐 이런 것들에 입주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을 좀 실현을 하는 거뭐 이런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향후의 정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화를 할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 정책을 모니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이런 대응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일정 부분 시장을 계속 관찰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겠다라는 게 일정 부분은 한몇달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고 뭐 짧게는 좀 길게 보면 몇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된다,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시점에 따라서 또 단기 수익을 바라보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